올해가 베토벤 탄생 250주년입니다. 베토벤은 1770년도에 탄생을 했어요. 올해까지 정확하게 250년. 근데 피아노 협주곡을 다섯 곡을 베토벤은 작곡을 했습니다. 그 중에 제 1번을 감상하실 텐데요. 지금 나오는 피아니스트는 심지후라는 학생인데요. 다섯 살 때부터 꾸준히 해서 지금까지 콩쿠르 대회를 한 30여 개 차례를 다 1등을 했어요. 딱 하나만 2등하고. 그 인천에 이런 신동이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오늘 이 무대에 우리 관객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이고 싶어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. 힘찬 박수를 쳐주시면은 아주 사기가 충전돼서 잘 칠 겁니다. 그리고 인천에는 이 피아노 관련이 많아요. 우리가 잘 아시는 백건우 선생님도 인천에서 자라셨어요. 태어나시긴 부산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아버님이 인천여자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을 하셨는데 매일 그 강당에 있는 이 피아노 위에 덮개를 늘 겨울에 추워서 그걸 덮고 그러면서 그 강당에서 자고 추위에 떨면서 그러고 맹 연습을 하신 분이 백건우 선생님이에요. 그리고 조성진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또 아버님이 또 우리 포스코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오늘 이 신동이 심지우가 앞으로 그 대가들을 위해서 쫓아갈 신동입니다. 심지우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. 감사하시기 바랍니다.